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는 여러 변호사분들이 저마다 강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도태우 변호사는 성명서를 쓰는 능력이나 또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무척 뛰어난 분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8월 30일 날 영등포의 재검표 종결 이후에 낸 그 문건은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제목은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의 일부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목격 증언이란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관장소에 손잡이 봉인과 도장 날인 행태가 증거 보존할 때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증거 보존했던 판사의 해명은 증거 보존을 두 번 했고 문이 두 개다 등이 있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 형태가 확인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다수의 목격 증인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와 같은 이견이 수용되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방법원에 보관된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 문제는 이번 재검표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 방송에서 더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2차 통과리와 깊게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원고 측 사람들이 단순히 기억을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증거 보존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바탕으로 이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오전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을 할 때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의 일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의 유형을 도태우 변호사는 모두 7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관내 사전 투표함 4개 박스 가운데에 개표 상황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한 박스에 개표 상황표가 누락되어 있었지만 4개의 박스 모두 누락된 것은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껏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들어있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4개 박스본에는 복사본이라는 주장한 것조차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세로로 기계 절단형으로 직선 모양이 찢어지고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게다가 두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드를 떡칠되어 있는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는 고동색 등 색깔 있는 두꺼운 종이 테이프가 투표지 뒤에 엄지손가락 크기로 붙어있는 것이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귀퉁이와 옆면과 윗면 등 곳곳이 붙은 자습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7개 유형 가운데서 여섯 번째를 여러분 소개받고 있습니다. 투표지 하단이 잘려나가서 말발굽 형태로 된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간에 가위 모양이 파여져 나가 입을 벌린 모양으로 된 또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까지가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생성 작업 시에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지에서 수많은 기표인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기표 도장이 이상하게 찍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길7동 4투표소의 경우에 좌우 여백이 맞지 않고 기표인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했고 모두 수금대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해서 일부만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이 끝나고 파일을 옮겨 담기 직전에 모든 노트북이 2020년 4월 15일로 세팅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슈아 씨의 조언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해시값과 로그인 파일 등이 모두 포함된 ABS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검표 때의 상황입니다. 기표인 이상, 그러니까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커피공 모양의 기표인, 끝뾰족 등 정상 기표구를 날인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우선은 신긴 1동 관내 사전 1표, 6동 관내 사전 7표 가운데 3표, 또 4표 가운데 1표를 감정 목적물 채택용으로 대부분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 목적물을 감정 목적물 채택으로 그렇게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땅콩 모양 기표인 감정 목적을 채택하는 것을 조재현 대법관이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방 3동 관내 사전투표 7표 가운데 1표가 감정 목적물로 채택됐고 나머지 6표는 채택 거부됐습니다. 네 번째는 기표인 이상 더 이상 이위를 받아주지 말고 대법관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단호히 조재현 대법관이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계속해서 이상한 투표지의 수량과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산을과 마찬가지로 기표인 이상현상 즉 비구격 기표 도장을 사용한 경우가 무려 수천 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선거 무효 사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격 기표 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다 선거 무효 사유에 속합니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후에 신길1동 관내 사전 대림1동의 관내 사전 투표지 등에서도 수많은 기표인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일부 사진 촬영 이외에 더 이상 활발히 발견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검표를 직접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들에게 조재현 대법관으로부터 지침이 내려간 것과 마찬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변호사와 참관인들의 항의로 사진 촬영은 끝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대림이동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15장이 연속으로 기표인 이상이 발견되어서 이위를 제기하게 되고 이 가운데 한 장만 달랑 감정 목적물로 채택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의도 6투표소의 당일 투표 사람 눈 모양의 투표지 등이 기표인 이상 5표 또 감정 목적물 채택을 조재현 대법관이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이후에 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투표지의 인쇄 모양이 비뚤어지 나온 것이다. 이것은 감정 목적물 사후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좌우 여백이 관객이 현저히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두 표 가운데 한 표를 감정 목적물로 채택하고 감정 목적물 한 표를 추가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심하게 쏠린 투표지 세 표 가운데 두 표를 감정 목적물로 채택했습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게 되면 좌우 여백이 현저하게 틀린 그런 투표지가 나온 것은 그것은 인쇄된 사전투표를 나타내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증거입니다. 프린트물로선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이상한 투표지가 출현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가운데서 한 표를 감정목적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자석투표지입니다. 귀퉁이가 붙은 투표지가 2조 감정물로 채택됐습니다. 붙은 투표지 가운데서 6조 감정목적물로 추가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붙은 투표지 3조 감정목적물로 추가 채택됐습니다. 다음으로 100장 전체가 젖었다 마른 것처럼 우러진 모양의 이상한 투표지가 출현했습니다. 이유 없는 이위 제기로 처리됐고 신길1동의 사전투표지 기표 모양이 이상했고 또 우른 투표지 한 장이 있어서 이위를 제기했지만 유효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찢어지고 각종 테이프를 붙인 것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뒷면에 종이 테이프를 붙인 이상한 투표지가 출현했고 또 뜯기고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것 가운데 총 10표 가운데서 3표만 감정 목적물로 채택됐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한 두 번째 박스에서 찢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표가 나왔고 감정 목적물로 채택했습니다. 개표록에 이미 기록되었는지 제출해 보았다고 했으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검정선으로 나와야 될 것이 붉은선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의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붉은선 투표지 20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표만 감정목적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은 인쇄재단 흔적에 이바리가 달린 투표지입니다. 감정목적물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옆에 절단면 이상입니다. 감정목적물로 채택했습니다. 소위 이바리를 칼로 잘라서 우측 하단이 삐뚤게 잘린 것 등이 다섯 장 나오게 됩니다. 출처는 신길 사동 1투표소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바리가 붙은 한 표만 감정목적물로 채택됐습니다. 우측이 잘리고 윗면 테이프를 붙고 찢어진 것이고 왼쪽이 잘리고 우측 하단이 잘린 등은 모두 다 채택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본드로 떡칠되어 심하게 붙은 투표지가 출현했습니다. 감정목적물로 채택됐습니다. 감정목적물 외에 관내 사전, 관내 사전 투표지 모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재보관 실시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 연수월 같은 데는 관내 사전 투표지만 다시 봉인이 돼서 보관이 됐는데 관내 모두 다 보관됐습니다. 추가 1번은 사전 투표 관리관 인형이 프린트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처럼 깔끔하지 않고 인쇄시 잉크 범짐처럼 퍼져 보인 총 6표가 등장했습니다. 연속으로 나온 3표씩 2번입니다. 감정목적물 채택을 신청했으나 조재현 대법관은 끝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정투표지, 가짜투표지, 위조투표지, 만국박람회가 열린 곳이 바로 영등포을 재검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영등포을 재검표는 바로 부정투표지, 가짜투표지, 위조투표지의 만국박람회장이었다. 국가의 공적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추진한 것에 여러 증거가 이번에 확보된 셈입니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죄 적용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가짜 국회와 가짜 국회의원과 가짜 입법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맹맹백백히 밝힌 다음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